제가 먹었던 제주도 음식 중에는 가장 정갈하게 맛있게 만드신 그런 음식인 것 같아서 새로운 또 제주도 음식 이런 깔끔한 깨끗한 느낌이 있구나. 오늘 몸국을 버리고 이 접자 뼈국으로 옮겨 타야 될 것 같이 어쩜 이렇게 정갈하고 고맙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고사리는 내가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어요. 잘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접착뼈국이나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제주도에만 두고서 먹는 그런 음식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저기 육지로 시집을 좀 보내시죠. 이제 사돈 댁 가갖고 항상 잘 받은 그런 느낌입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 제주도 음식을 이제 칭찬해 주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해가지고. 아니 진짜 울컥해. 네. 각 지역을 대표하는 잔치 음식을 보여주셨는데요.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. 지금부터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리도 후들후들 걸고 심장도 벌렁벌렁거리고요. 가슴이 막 떨리는 거라. 제주팀, 경남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제주도와 경상남도 이 두 지역은 왜 먼저 호명된 걸까요? 왜 불렀지? 경남이 1등? 제주도가 꼴등? 왜지? 왜 먼저 호명했을까? 1등하고 꼴찌를 불렀나? 왜 먼저 호명을 했을까요? 떨어졌을까요? 다른 음식들은 다 화려하고 제주도 음식은 너무 초라하게 보여가지고 다시는 비행기 못할 것 같습니다. 두 지역 중에 한 팀은 우승팀이고 한 팀은 준우승팀입니다. 먼저 일단 두 팀 축하드립니다. 자, 지금의 현재 기분, 현재 심정은 어떻습니까? 가슴이 두근두근 뜨고 지금 뭐 준우승만 해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. 저도 안 받겠다. 아, 지금 준이 받았다.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1등을 하고 싶습니다. 공교롭게도 제주팀과 경남팀은 한식 대첩 첫 번째 이야기, 두 번째 이야기, 세 번째 이야기가 펼쳐질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. 처음으로 두 지역 중에 한 지역은 이제 우승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데요. 이때 1등 안 하면 또 언제 하겠노? 진짜 다리 후들후들 걸려. 나 심장이 벌렁벌렁하고. 첫 번째 일품 대전의 우승팀은! 바로 제주입니다! 제주입니다! 아무리 힘들어도 물어본 적은 없었는데 알아주니까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는 거지. 항상 미안한 감을 들지만 표현을 안 해서 아니라는 것뿐이지. 진짜 불편한 사람이면은이 남을 못합니다. 그냥 금방 풀릴 사람이니까 그냥 소프트하지를 않습니다. 고맙습니다. 트로피가 제주도에 안착을 합니다. 수요일 밤 8시 20분 한식 대첩 그 네 번째 이야기가 찾아갑니다. Delicious Life Olive